저희가 네. 아, 사기의 구입에서 가치를 모르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몸을 차갑게 해서 상륙량도 줄이고 또 간접적으로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모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탈모 관리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실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. 모재림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황정욱 원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 주제는요. 이제 이 탈모의 뜻밖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. 네네네. 사실 뭐 탈모하면 남성들의 그 유전성인 탈모 이게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탈모가 갑자기 생겼을 때 우리가 몸에 어떤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남성 대머리라고 하면 네. 그 유전과 남성 호르몬이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요즘 추세가 네. 여성 탈모가 증가하고 있고요. 여성 탈모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20대 그 젊은 남성들의 탈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탈모 외에 네. 탈모를 가속할 수 있는 요인들 네. 또 이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아, 네.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기대가 되는데요. 일단 그러면 이런 유전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탈모 말고 갑자기 젊은 나이에 탈모가 생기거나 또는 여성들한테 탈모가 생겼을 때 어떤 걸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? 네.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될 게 네. 갑상선 질환입니다. 아, 갑상선 질환이요? 네. 네.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네. 기능 저하증이 둘 다 영향을 주는데요. 네.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, 심박수, 체온에 관계됩니다. 그래서 그렇죠.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증가해서 네.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또 심장도 빨리 뛰고 대사가 많이 되니까 그 모발로 가야 될 영양분이 네.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도 모발이 빠질 수 있고. 네. 또 저하증은 네. 반대로 그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영양분을 조금만 섭취해도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맞아요. 그 영양분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니까 네. 역으로 또 뭐 모발에 가는 영양이 줄어들어서 모발이 약하게 되고 탈모가 증가하게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우리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탈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. 네,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. 야, 이것도 한번 우리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갑자기 또 탈모가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 또 뭐가 있을까요? 네. 비타민 A가 네. 과다하게 섭취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비타민 A 과다 섭취. 네. 네. 그 보통 우리가 비타민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. 네.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네.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네. 우리가 과다 섭취하더라도 네. 우리 몸에서 필요한 부분만 섭취되고 소변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죠. 비타민 A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하게 되면 몸에 축적되게 됩니다. 맞아요. 사실 그 비타민 A도 그 신체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독성을 나타나게 되는데요. 맞아요. 간 독성도 생기고 그렇죠. 탈모를 더욱 유발하게 됩니다. 특히 또 그 술을 많이 드시거나 비만으로 인해서 네.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있죠. 네. 이분들은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특히 우리 비타민 A가 그 안구 영양제에 많이 들어 있죠.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. 예. 네. 그걸 드시면서 또 종합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A 과다 섭취가 의외로 많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여러 개를 먹다 보면 네. 비타민 A가 여기도 들어 있고 저기도 들어 있을 수 있는데 네네. 그러다 보면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잘못하면 모발을 빠뜨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.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이 얘기시군요. 이것도 네. 한번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. 네, 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세 번째로는? 세 번째는 네.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요. 네. 여성 탈모가 증가하고 있잖아요. 예,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, 탈모가. 예, 특히 네. 중년이 지난 분들이 네. 머리 숱이 적어서 뭐 가발을 하거나 머리 파마를 하거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. 네, 그렇죠. 아, 네. 대표적으로 이제 이 갱년기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네, 탈모인데요. 네.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되면 네.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죠. 네. 그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분비되면 모발의 사이클을 자극하는데요. 보통 모발이 성장기, 네. 폐경기, 휴지를 거쳐서 네. 건강하게 자라다가
좀 오래된 머리는 빠지고 또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서 건강한 머리가 나야 되는데 네.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면 네. 이 사이클이 더뎌집니다. 느려져요. 예, 그래서 성장기에 제대로 성장 못하고 네. 그 휴지기가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. 머리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빠지고 안 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여성 탈모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아, 그러면 사실 이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 네.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얼굴이 후끈 달아오는 분 되게 많잖아요. 네네. 얼굴 막 열이 올라오고 네. 이런 분들 그러면 머리로도 열이 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것도 원인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 네. 보통 상열감이라고 하는데 네, 네. 폐경기 여성분의 대표적인 증상이 얼굴이 붉어지고 후끈거리고 막 네. 그 열이 난다고 하시잖아요. 네, 네.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피에 열이 생기게 되면 두피의 그 혈액순환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두피로 가야 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계속 유발되면 콜라겐도 네. 줄어들게 되어서 네. 그러면 이 모낭의 성장이 네. 또 정차되고 모낭이 점차 약해집니다. 아. 그래서 이 상열감이 그 두피에 열이 증가하는 것이 네. 탈모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아, 근데 이제 우리 그 완경기 여성분들이 네.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있는데 나도 그 때문에 그럼 탈모가 생기는 거 아닌가 지금 네. 영상 보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그러면 네. 내가 지금 탈모가 생기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성 탈모는 네. 좀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남자의 대머리는 네. 앞부분이 자꾸 넓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바로 그러니까 알죠. 바로 할 수 있는데 네. 여성분들은 네. 라인이 밀려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머리 숱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머리 가마를 탔을 때 네. 뭐 가마가 조금씩 더 비쳐 보이고 머리가 가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머리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가마를 탔을 때 두피가 비쳐 보인다면 네. 여성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가르마를 타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군요. 그렇죠. 아, 예. 가르마 탄 자리를 유심히 보면서 네. 점점 넓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런 게 있죠. 스타일링을 했는데 네. 머리가 깔아놓고 옛날처럼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안 보인다면 그게 역시 그 탈모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. 탈모 증상이죠. 네. 그럼 우리 이제 완경기이신 분들, 갱년기 탈모 네. 집에서 좀 이거를 좀 탈모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뭐 그 네. 보통 네.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네.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네. 또 건강에도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. 네. 아, 네. 아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? 글쎄 여성 호르몬 관련된 건가요? 그러면 여성 네. 호르몬을 좋게 해주는 거? 아, 우리가 네. 아, 사계 구입에서 가치를 모르는 치기. 아 치기요? 아주 도움이 됩니다. 아 네. 치 속에 원래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벌써 좀 그 현명한 분들은 치를 애용하는데 폐경기 분들이 치에 들어 있는 또 네. 에스트로겐은 식물성 아. 에스트로겐이거든요. 네네. 네.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네. 모낭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네.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낭 성장도 유발하고요. 네, 네.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. 아, 그래요? 그 한방적으로 그 이야기하시면 제가 현대 의사지만 네. 치근 몸을 좀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. 아. 그래서 아까 폐경기나 완경기 여성분들 보면 몸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몸을 차갑게 해서 상열감도 줄이고 또 간접적으로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평소에 손발이 좀 찬 분들 있죠. 네네. 그런 분들은 칡을 드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다. 네네. 그러니까 칡즙이나 칡차 같은 거 네네. 활용하시면 되겠네요. 네. 그다음에 또 다른 음식이 또 있을까요? 아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콩입니다. 아, 콩. 콩은 탈모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. 그렇죠. 네. 아, 콩의 성분 중에서 이소플라본이라는 이소플라본. 네. 예. 근데 이 이소플라본이 그 에스트로겐과 그 화학 구조가 비슷합니다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었을 때 이소플라본이 그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. 모낭 성장을 돕고요. 네. 콩 속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데요. 아.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. 그렇죠. 그러면 당연하게 모낭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아. 탈모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아, 자, 이제 우리 모발 건강을 위해서 네. 특히 이제 완경기 여성분들 치하고 콩 네.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
이미 네. 어, 이미 너무 이제 많이 빠지셔가지고 네. 가르마를 타보니까 너무 막 휑해 보이고 네. 끊으신 분들 있으면은 이런 분들은 좀 병원에서 좀 해주실 게 좀 있나요? 어떻게 치료를 좀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네. 쉽게 이런 요법을 네. 하시면서 네. 조금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전문가를 찾아보면 네. 그 음식이나 생활 요법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네. 어, 특히 여성분들은 그 미녹시딜이나 네. 그 다른 그 성장 인자 치료를 네. 통해서 네. 탈모 치료를 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든지 질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되게 쉽잖아요. 그렇죠. 네. 예, 그래서 탈모가 의심될 때는 전문가를 꼭 찾아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우리 형준 원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완경기 여성의 50% 정도가 탈모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. 네. 또 미녹시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. 지난편에서도 미녹시딜 한번 얘기하셨잖아요. 네. 그 영상 한번 꼭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큰 희망을 주신 우리 형준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